자, 오늘은 구원의 절기 45번째입니다. 매년 이렇게 쭉 돼서 1년이 52주니까 지금 7번만 더 나가면 1년이 딱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령의 절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성령과 지난번에 성령과 금식이었고 오늘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원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실 기도하기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만 전에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가 참 어려웠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정말 교회 내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배워요? 이게 농담인데요. 다 눈 감고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살짝 곁눈 떠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눈뜬 사람끼리 마주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강조되는 것만큼 사실 기도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배운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냥 진짜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했죠.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냥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뭐 쭉 빼면서 저 죄송하고 아래없기 원공하지만 기도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이 아니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에선 참 없었던 내용이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아직 기도를 모르냐 이렇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또 너무 당연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앞부분만 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조금 배우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기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단체마다 다르고 또 분위기도 다르고 기도가 뭐 정말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또 어떻게 기도를 통해 연합을 이루는가? 또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저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 그 첫 해에 첫 해인가 다음 해인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자 네트워크에서 K-POP이라는 모임을 거꾸로 이제 이니셜을 그냥 따서 문법은 안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것을 이제 연합해서 하게 되었죠. 그걸 기획하면서 모든 학교에 기도하는 학생들을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교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학생들을 만들자. 그때 이제 제가 경안고 경일고 들어가면서 물어보고 한 거죠. 학교에서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뭐 옛날엔 기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지금은 못 해요. 몇 번 이야기했죠.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다 이야기해 준 거였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책상 위에 십자가 놔도 안 되고 성경책 놔도 안 되고 그냥 안 보이게 서랍 밑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하도록 워낙 위에서 규정이 강하게 내려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해 다음 해인가 그 해 때 또 여기 원곡동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전도했다고 또 신고가 들어가지고요. 또 그 학교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 답이 있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니 주님이 아예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갖고 기도한다는 건 알았지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면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걸 만들자 이래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주기도문 길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요. 너무 영적인 이 압박감이 강해서요. 딱 앉으면 손이 안 잡히고 마음이 안 잡히고 그래갖고 같이 만들던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아 이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만든 것이 이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 이렇게 조그만 거. 제가 놀란 건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걸 만들어서 이천무가 만들어서 뿌렸어요. 너희들 학교에서 학교 가자마자 교실에서 펴놓고 큐티 대신 이 말씀대로 축복기도 하고 쉐마기도 하고 당일의 주기도문 중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마지막 왕의 기도 스가랴 14장의 기도로 하도록 딱 순서를 짜고 그리고 이제 떡상에 떡이 바뀌어지는 이 형태의 기도를 만들어서 한 거죠. 그래갖고 했더니 우와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도 많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야 그리고 보더니 너무 좋은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글씨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큰 글씨로 하여튼 우리는 뭘 만들면 작은 글씨 큰 글씨 다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 주면 되게 싫어해요. 가방에 안 들어간다고. 조금밖에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크게 만들어서 그랬더니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 너무 좋다 중국어 버전으로 하자. 그래서 또 중국어 버전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영어래 한국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 버전이고요. 그랬더니 누가 또 영어 버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다 성경인데. 그리고 주님께 그때 구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시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중보기도 학교를 열어야 되나 기도학교를 열어야 되나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받게 해야 되나 이게 막 뭐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이 실마리가 안 풀어지는 굉장히 긴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딱 주님께 정말 구한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도문 또 사도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기도문은 다 알잖아요. 그거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그런 교재가 된 거죠. 근데 요거가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사장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하기를 제가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그때 이후로부터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하기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웬 이상한 인간이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래니까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해야 돼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인데 드디어 하고 싶어하는 애가 나타났구나 그래갖고 막 주시는데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보혈기도, 시편기도, 제사장기도, 말씀을 하는 기도, 성령 안에 하는 기도 이거 말고 또 방언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란 엄청나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지금은 여러분 분위기가 그거죠. 고만하세요 고만 고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걸 쭉 정리해보니까 뭐 제사장 기도도 그렇고요. 제가 저희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하는데 가서 이제 제사장 기도했던 게 이렇게 다운 받아서 무료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버전 2.0이잖아요. 그게 버전이라는 건 그 판이 바뀔 때 조금 편집하거나 이러면 이제 버전 1.0부터 시작해서 나간 거거든요. 처음 나갔을 때 저희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여기다 호치키스로 찍어서 그냥 프린트해갖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아래 한글로 돼 있고 텍스트 파일로 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요. 그래서 복사해주세요. 복사해주세요. 해주다 보니까 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이거 좀 다량으로 대량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옵셋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이즈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해서 이게 두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예. 근데 조금 버전 1.2가 이제 하다 보니까 내용에 조금 이건 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지금 교회 홈페이지 올라간 건 이거예요. 네. 그거 이후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사장 기도. 예.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 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 1.3, 1.4까지 나오고 그리고 내용을 저희가 이걸 갖고 한 5년인가 6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전폭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거, 좀 조정해야 될 거 그래갖고 지금 버전 2.0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지금 9년의 역사를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요. 그랬더니 또 여기저기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된 예수님의 보혈기도. 중국어도 사실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중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그냥 뭐 다 성경이니까 성경 있는 내용 갖다가 이렇게 해서 편집해 놓은 건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주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이제. 보혈기도도 사실은 여기 그 계보가 있는데요. 쭉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머리만 쥐어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안 되네 기도를 해야 돼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기도의 영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할 때 어디를 보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기도를 못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기도를 못해요. 그거는 마음이 없어요. 이 뜻이에요. 길게 못해요. 이런 뜻이 많아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마음을 보시는데 못하고 잘하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책에 나왔듯이 어떤 경우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인지만 했는데도 이미 주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주님은 생각을 뛰어넘어요.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길게 많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다다익선이니라, 많다 보면 그게 선한 것이니라, 이말 저말 하다 보면 뭔가 하나 맞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방인의 마음이고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냥 여기 보면 전체가 여덟 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기 시작하면 여덟 개의 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왕의 기도이고, 대제사장이 왕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굉장히 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갖고도 충분히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한 문단 문단을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에 이게 생각에서 맴돌지만 계속 하가 묵상하고 반복하고 내 입으로 입조릴 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이거 하다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이요. 그럼 그 하늘 아시나요? 하늘을 아는가? 제가 이 질문 스스로 왔는데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요. 해달별이 있는 스카이의 차원의 하늘이 아니라 영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헤븐을 아느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 생각하고 뭐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뭐 장례식장에 듣는 그런 이야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읊조리고 말하면서도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 근데 자꾸 반복하고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의문점을 갖고 물어보게 되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내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하늘이 뭐지? 하늘이 뭐지? 성경에서 하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신뢰하면서 가고 있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짜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착각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나의 육신의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랑 오버랩, 인간은 거의 다 오버랩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건 내 경험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섭고 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굉장히 무섭고 엄하신 분, 저희에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뭘로 이해가 됐냐면 그 뭐랄까 엄하고 정말 대쪽 같고 한번 자기 주장을 딱 세우면 절대 꺾지 않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아닌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헷갈렸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아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구나. 그거 이해하는데 40몇 년 걸렸어요. 그냥 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고 그냥 죄인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왜 저러지? 어떤 뭐 이해 안 되고 서운할 때는 도대체 아버지 왜 저런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막 뭔가 좀 허전한 게 있고 기대고 싶은 게 있고 막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이해된 게 아버지가 죄인이구나. 하나 더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또 이해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왜 그러지 도대체? 제가 50이 넘어서 50이 안 돼서구나. 그때도 50 되기 전에 그때서야 딱 하나가 왔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여자구나. 여자구나. 어머니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여자로 보니까 아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아 연약한 여자구나라고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라는 개념으로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들 먼저 경험한 것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것을 그대로 대비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우리 방송실 저기 잠옷실 TV 좀 틀어주세요. 방송실 잠옷실 TV 틀어주세요. 잠옷실 이쪽에 거기 말고 잠옷실 TV요. 네. 오케이. 오늘 이게 주기도문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요. 지금도 주기도문 갖고 기도해도 끊임없이 나와요. 영원토록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기초적인 거다. 난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진짜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은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좋은데 결국 뭐냐면 뭘 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두드리고 뭐를 찾아내냐는 거죠. 그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기도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답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11절과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 안에 그걸 발견한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냐. 구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오면 여기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랬던 몇 경험들이 있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이 오면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안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러 가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누가 뱀을 주겠냐고요. 어떤 부모가. 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는 거에 더 좋은 거를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안 줬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고 사오겠다 그랬는데 안 사오시고 그래서 내가 또 아버지한테 다시는 안 구해.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 안 다닐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네. 저희 아버지는 늘 형은 해주는데 저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이씨 난 아버지한테 이제 뭘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자라왔던 게 나중에 신앙생활 하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질 않아요. 제가
왜? 그 구하는 사람 보면 뭘 구해? 그냥 지 스스로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왔던 상처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유익도 있긴 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희 구하는 것을 당연히 더 좋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약간 문맥의 흐름과는 다른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굉장히 착각하는 거였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 구원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딱 보장되려면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도장을 찍는 그래서 성령께서 보장하시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성령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 우리 이제 답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약간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이 비유를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 걔는 오직 지금 이제 돈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는데 천 원짜리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바꿔줘요. 우와 이게 종이 쪽지가 아니고 천 원짜리구나. 약간 너무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천 원짜리를 찾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와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천 원짜리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쓸까요? 5만 원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버려. 이거 말고 천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빠 아니야 이게 몇 배죠? 50배인가요? 이거 가지고 50개 아이스크림 줘. 아니야. 저는 잘. 약간 이런 뉘앙스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찬을 훨씬 넘어서는 부었는데 우리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거 말고요. 이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갈 때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약도를 주세요. 그랬더니 길을 가장 잘하는 사람 옆에 아예 타버려요. 내가 너랑 같이 가서 길을 알려줄게. 최고죠.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 내비게이션이 아예 옆에 같이 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 성령님이 우리 옆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가장 잘하시고 가장 잘 도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기도에 곧 딱 1대1 대응으로 이거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보다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 에너지, 은혜를 부으세요. 자, 이게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하죠.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다시 한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이 출처를 밝히면 이 출처는 우리 곽혜진 전사님이 만든 PPT, 그림 PPT. 아까 인쇄된 걸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거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유초등부 설교가 이거 본문이 같거든요. 거기도 구원의 절개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 같고 해서 토요일 아침 만나면 설교 준비했어? 거기는 PPT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저는 쉽게 하는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우와, 그래 이거야. 그래서 좀 아래엽게 황송하지만 PPT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서 여기다 딱 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네. 여러분 영적인 삶 다 읽으셨죠? 네. 여기에 있어요. 네. 제가 55쪽에 보면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음식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영적인 음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음식 혹은 에너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아까 그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인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네.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측정이 가능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선물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아이는 일정 분량의 음식을 먹는데 성장하면서 그 양도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의 속사람도 영적인 음식을 영양분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소하고 제한적인 모습으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에 멈추고 왜소한 이유는 뭐예요? 안 먹기 때문에. 먹는 게 뭘 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영적 에너지예요. 내 속사람이 클 수 있는 영적인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결국은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마치 차가 그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들려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PPT를 보면서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았어? 그랬더니 새벽기도 재단에 나온 걸 보고 아 그거구나. 그리고 찾더니 이거 딱 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이거 분명히 읽었고 스터디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실제적으로 있어요. 사역이나 삶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은혜라고 불리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선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성령에 대해 하면서 정리할 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벽기도재단에. 이럴 땐 꼭 다른 교회 다니신 것 같아요. 그건 여기 있는 책에 제가 출처도 이야기했죠. 페이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됨 따라 영구적인 상태에 더 큰 능력이 인간 안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 결과 선한 행실하며 죄를 삼가하고 정결의 상태를 갖게 되며 더 활기찬 믿음을 갖는 등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성한 은혜를 통해 효력이 생깁니다. 구속 사역은 신성한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 죽은 자가. 근데 어떤 게 있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어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해되시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진짜 신비고 기적이구나. 근데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교부들은 특별히 이 신성한 은혜는 세 분의 위격으로부터 나오며 세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나오고 창조되지 아니하는 에너지며 그 은혜에 연관된 위격이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은혜를 위한 통해 한 위격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연관된 위격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 에너지 즉 신성한 은혜가 그 위격의 일하심이며 일하시는 분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위격이라는 건 삼위할 때 위격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창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특별한 신성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아마 좋은 말 들었고 좀 힘이 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특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성품에서 나오는 창조되지 아니한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에너지를 받고 먹고 그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뭐 몰랐죠. 저도 이제 아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했던 그 이야기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라고 선물. 아이들의 이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선물. 깨졌네. 너무 엄습해지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 아, 글자체가 없구나. 네,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선물. 그 신성한 선물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너무 신비한 거죠. 이 은혜가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선물을 막 지금 성령께서 막 부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선물이건 뭐고 난 졸립다 그냥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거고요. 정말 나 그 선물을 내가 그 선물 은혜 그 놀라운 선물 없이는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없어. 일주일을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막 집중하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평강이 임하고 용서가 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 역사가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 안에 없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내 안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죄가 씻겨나가고 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아요.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여러분 다 주어졌고 다 읽으셨을 것이고 그런 거죠. 이것도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신 거죠. 할렐루야.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인격적인 성령님을 먼저 이해하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게 선행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론 은사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난 역사 있고 기적 있고 표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의 표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인격이신 성령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더 좋은 선물인데 우리 차원의 선물을 뛰어넘어서 아예
우리가 1,000원짜리만 찾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50,000원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은혜 되시죠? 아무렇 또 인간의 속된 마음으로 막 쓰겠다 이런 애들인데 그냥 뭐 1억이든 10억이든 거도 확 나올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쓰면 물론 안 되죠. 아버지의 뜻에 해당되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눈은 지금 아이스크림밖에 안 가고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1,000원짜리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더 엄청나게 아버지 차원에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뭐 새로운 기름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다 용어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정리해 보면서 아까 또 뭐 예수기도, 고요기도, 시편기도 요즘은 뭐 책이 계속 많이 나가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시편기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9개 언어가 있잖아요. 9개 언어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있고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열방에 계속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보면서 와 이 귀한 것들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보여기도 하는 거죠.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속사람을 강화시키고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 질문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를 학생들이 할도록 가르쳐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성경에 말씀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무 쉽게 너무나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게 주기도문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줄 때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성경 전체가 다 기도할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제가 김정필 선생님 처음 얘기를 할 때 성경은 기도하기 위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성경에 아니 가룟유다 사건도 나오고 범죄한 사건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해.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로 바뀌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사장 기도부터 시작했지만 그냥 이 조그만 것들이 계속 퍼져가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정말 신성한 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기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막 초대교회 기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더 오래된 기도가 예수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주님이 제가 이게 너무 많고 막 반응이 아 목사님 저 고만 만드세요 막 이런 눈빛의 반응이 보낼 때 아, 고만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멈추지 않고 싶어요. 네.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더 받고 싶어요. 네.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그런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요.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 제가 하늘을 몰랐을 때는 아유 하늘에 있는 거 다 축복이고 구원이죠. 구원 나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하늘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부어주는데 아, 이런 거였으면 진작 주지 아니 네가 안 구했다는 거예요. 주는데도 아이 그거 말고요. 우리 계속 이랬었다. 너무 어리니까. 이제는 조금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어저께 것으로 오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먹은 밥 오늘 안 먹는다면서요. 어제 먹은 반찬 오늘 안 먹고.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매 끼니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즌 시즌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붓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기도관,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또 책에 있잖아요. 뭐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위로했어요. 어떨 때는 기도 딱 제목을 받거나 기도 상황 될 때 멍하자.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 근데 성령께서, 아니면 아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 혼이 깨져 있어서, 지정이가 깨져 있어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꾸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안에 탄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요즘에 그건 너무 좋아요. 이사야 42장인가요? 돌려주라 이거요. 돌려주라. 여러분에게 빼앗긴, 여러분이 빼앗긴 그 탈취당한 것들,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돌려줘라.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메뚜기 때에서 뜯기고 그냥 다 빼앗겼던 것들 이제는 그 배로, 뜯긴 거에 배로 회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말씀에 있는 거에 근거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 얼마나 잘못 구하고 잘못 내 상한 감정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절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이신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